부처축협 김영철 조합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갖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조합장님은 그 농업대학교 협동조합 경영대학원을 나오셨고 한경대학교 최고농업 경영과 과정을 수료하셨고 서울우유 동남부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여주 이천에 이천 낭동 영농조합 대표이사 농협중앙회 대의원 하셨고요. 이천축협 산업협동조합 이사를 전에 하셨습니다. 농업중앙회에도 이사님으로 계셨고요. 전국 브랜드 경영체 협의회장, 이천축산업협동조합 14대, 15대, 16대 조합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수상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2011년 종합경영평가에서 경영 우수 조합장으로 선정되셨고, 13년도에는 총화상, 전국 농축기업 고객 만족도 1위, 자랑스러운 경기농협조합장상 수상, 농협생명 베스트 CEO 수상, 상호금융 예수금 3천억 원 달성탑 수상, 크림뱅크 인증서 수상, 상당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조합장님 그 당선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만 저분들께 또 시민들께 인사만 한번 하시죠. 네. 네. 이천축협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또 돼지열병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업에 열정적으로 종사하시는 우리 조합원님들께 이천축협의 조합장으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축산업에 발전하고 조합이 성장하는 그러한 우리 조합과 축산인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장님께서 그동안 조합을 이끌어 오시면서 나름 열심히 하셨는데요. 관심 갖고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예. 제가 취임한 지가 2009년에 취임을 했고, 네. 취임 당시에 소신은 투명 경영을 위해서 또 조합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네. 사업을 펼쳤습니다. 네. 사업의 그 주된 내용을 보면은 네. 우리가 중장기 사업 계획을 통해서 네. 발전을 일으켜야 되겠다 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총 사업량이 3,500억 원에서 네. 지난해까지 7,300억 원으로 약 한 2.1배 정도 성장하였고 자기 자본은 96억 원에서 218억 원으로 2.3배가 늘어났습니다. 네. 자산은 2,200억 원에서 4,100억 원으로 약 2배 가량 성장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중장기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1차 5개년 계획 또는 현재 2차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네. 2022년도까지 네. 총 사업량 1조 원을 목표로 1조 원이요? 현재, 네. 네. 현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일환으로 보면은 이천축협 신용 사업을 이용해 주시는 조합원님들과 고객분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고동 지점을 이전하였고 장호원 지점을 신축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경제 사업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경제 사업자 사무동 신축을 통한 내방식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조합장 2009년도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변화된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조합장이 앞으로의 그 조합장님이 주기적으로 그 관심 갖고 그 펼칠 그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아, 예, 있습니다. 네. 우리가 현재 그 제가 이제 앞으로 그 펼쳐야 될 사업을 놓고 보면은 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본점 이전 사업입니다. 사업에 네. 있습니다. 네. 현재 이천 축협 본점 하나로 마트의 건물이 30년이 흐른 만큼 건물의 노화가 심각하여 네. 내방해 주시는 조합원님이나 고객분들이 주차를 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 네.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한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끔 본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가축시장 이전입니다. 본점 이전과 동시에 가축시장을 새로이 건축하여 불편함이 없고 가축을 거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경기 동남부의 축산인들이 모여서 가축 거래를 통한 교류를 만들고 더 나가서 축산인들이 이천 축협을 찾아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에 대한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최첨단 에너지와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바이오가스 및 고체연료 판매로 수익성을 개선하며 고품질 TV와 FB 생산으로 경정농업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축빈뇨 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혐오시설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건립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대한 노력하여 건립을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사업을 통해서 이천 축협을 전국의 최고의 축협으로 만듦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같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의 계획입니다. 네. 뭐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네. 저처럼 이게 보니까 본점 이전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그럼 언제 추진했고 언제까지 그 이전할 계획이십니까? 근 한 2-3년 동안 네. 시 행정에서 규제가 돼서 네. 우리가 그 이전 계획을 시행할 수가 없었으나 네. 이제 지금 그 규제를 폐지하고 네. 완화가 돼서 네. 이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금년도서부터 준비해서 네, 네. 내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네. 하반기면은 네.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점 이전하면은 거기에 뭐 하나로마트나 식당이나 뭐 이런 게 같이 들어가나요? 네. 아, 하나로마트를 건립하면 노컬푸드형 하나로마트를 계획하고 있고 네. 또 식당은 이제 그 축산에 걸맞는 네. 프라자 식당을 또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이천에서 축산하고 있는 축산인들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네. 또 뭐 좀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잘 이전을 빨리 이루어져서 조합원들의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게 저 조합장 가축 시장을
현재는 인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현재는 우리가 이제 본점을 이전할 부지에 네. 현재 가축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요? 아 네네. 그러나 이제 그 가축 본점이 이전이 되면서 네. 가축 시장 예정지를 네. 현재 매입을 하기 위해 네. 다각도로 준비하고 부지를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외곽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외곽에서 저희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소도 와서 팔고 또 뭐 닭 뭐 이런 가축은 아니야. 그 이제 우 시장이니까. 아 소만 취급하는 거. 아, 뭐 양이나 뭐 이런 건 염소 같은 건 안 하고. 네, 예. 아 소만 한다. 네, 소만 시장.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저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이 이게 원체 그 민원이 많은 이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이거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민원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절장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잘 어떻게 대략 보고 계십니까?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건립이라 하면 네. 우선 주민들이 그렇죠. 혐오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이 많거든요. 지역 정서에 네. 지역 정서에 해가된다 하여 많이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 발전을 위해서나 네. 환경 개선을 위해서나 네. 축산 분뇨 처리하는 부분이 원만해져야만이 그렇죠. 우리 이천의 도시가 발전할 수 있고. 전체적인 환경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시설이 있어야 이런 가축을 또 원활하게 키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저희는 네. 물론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네. 네. 모든 축산인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네. 환경을 개선하며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네. 이천 축협이 앞장서서 네. 꼭 공공처리 시설을 건립을 하고 네. 또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1등의 이천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사업이 잘 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조합장님이 이제 14대, 15대, 16대, 17대 이제 새로 이번에 보궐선거 때 당선하셨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조합장님이 조합을 이끌어 오면서 조합이 이건 정말 내 의지대로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려웠다고 하는 점이 좀 있었을까요? 조합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이끌어 오면서 네네 물론 어려움은 많이 있었죠. 네 예. 아무래도 계획은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발전을 이룩을 해야겠다 네. 라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 가지만 말씀.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우선 지금 좀 전에 제가 표현에 말씀을 드렸듯이 네.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을 네.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년을 넘게 노력을 해왔고 또 본점 이전을 하기 위해서. 네. 그것도 10년 넘게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계획은 장기적으로 열심히 세웠지만 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모로 그 맞지를 않아서 합리적이지 못해서 기간을 끌어왔던 차에 이제는 모든 게 또 이제 좀 원만해지고 또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네.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조합장님, 그 지난번에 그 이 조합장님은 이제 고소 고발 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합장님이 이제 그 자진 사퇴를 하셨고 재선거를 치르면서 상당히 그 힘드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네. 어떤가요? 그동안 이제 선거를 치르고 이런 그 또 우리 조합원들의 또 선택을 이렇게 또 받으셨는데 그
그 결과나 이런 과정이나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조합장님. 아, 예. 아, 먼저 선거로 인해서 분열되었던 조합원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네. 이천 축협이 지역사회와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까지 각종 고소고발 사태로 인해서 조합의 일에 염증이 나셨을 조합원님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가장 큰 당면 과제라 생각합니다. 당면 과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됨과 동시에 조합원님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천축협은 경기 동남부 지역의 축산업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사업량을 늘려 총사업량 1조 원을 달성하여 이천축협과 조합원님들 또 지역사회 같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적장님 뭐 오랜 시간 뭐 인터뷰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우리 조합원들이나 또는 우리 또 근무자들이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나 부탁의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까지 일해왔던 것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을 확장시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게 임직원 일동이 협심하도록 만드는 조합장 김영철이 되려고 합니다. 조합원님들의 뜻을 만들어 받들어 양측 이외에는 신경 쓰실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천축협을 믿어주시는 많은 고객분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을 내실있게 꾸며나갈 수 있는 조합을 만들려 합니다. 다시 한번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어주신 만큼 더 열심히 뛰는 조합장 김영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